자고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 본인 집으로 갔나 봅니다. 꾸릉이는 현관문을 지켜보며 돌아오지 않을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꾸릉아, 네 친구 집 갔어. 이제 놓아주자. 저도 혹시나 해서 여러 군데를 뒤져보았지만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니가 혹시 효진이 못 봤니? 못 범쓰고. 계속해서 현관만 쳐다보는 꾸릉이를 놀아줍니다. 그래도 꾸릉이가 저를 꽤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인형으로 놀아주는 것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으로 놀아줄 때 무음으로 놀아줘야 합니다. 만약 소리를 내게 된다면 피숑피숑피숑 네,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튼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휘갈겨 놓은 오줌을 치워줍니다. 꾸릉이 거겠죠? 코코볼 응가도 치워줍니다. 그리고 모닝 제로콜라도 먹습니다. 꾸릉이가 바닥에 흘린 제로콜라를 할짝거린 이후에 제가 콜라만 먹으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달려듭니다. 너무 먹고 싶어하는 나머지 제 입술을 탐해봅니다. 이렇게 꾸릉이는 저의 입술을 훔쳐갑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에 비슷한 냄새를 찾기 시작하더니 본인의 겨드랑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겨드랑이를 굉장히 특이한 자세로 핥습니다. 팔 부러진 거 아니냐고요? 아니더라고요. 꾸릉아, 미럼? 꾸릉아, 미럼? 미럼이라는 말에 격하게 수긍하는지 본인의 똥꼬를 격하게 핥아댑니다. 미럼을 주려는 주인과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꾸릉이입니다. 미럼 먹자. 옛날에는 한 마리씩 조금씩 줬는데 그냥 저렇게 미럼 통째로 먹입니다. 그래야 제가 다른 손으로 꾸릉이를 쓰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먹이고 컴퓨터를 합니다. 꾸릉이도 같이 봅니다. 또 의자 위에서 미럼을 먹입니다. 다 먹고는 내려가더니 코에 이상한 게 묻어 있습니다. 정말 멍청합니다. 꾸릉아? 그 멍청함? 오히려 좋아. 코에 묻은 걸 떼어줍니다. 본인 케이지로 도망가더니 담요도 가져와 벽을 만듭니다. 코에 묻은 건 알아서 떨어지겠죠 뭐. 이제 혼자서 게임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꾸릉이도 심심했는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주인의 모자이크 편집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한쪽 팔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롭게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저와 꾸릉이입니다. 참고로 꾸릉이는 제 사타구니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의 사타구니와는 다른 베개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릉이와 함께 게임을 계속합니다. 쿠키 영상.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